누구요? 들이닥친 손님은 누구요? 뜻밖에도 어머니? 딸 누구요? 복인성과 사부인이었다. 아이고 사부인이가 마. 우리 사부이군. 아이고 참아서 차 무엇을 내릴까 말이야. 네, 안 드세요. 얼마나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늘만 물 좋고 경기 좋지. 아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들어. 가만히 있으면 좋겠구만. 좋겠구만. 어. 뭔가 걱정 있어? 아이고. 반가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친정 어머니,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딸이다. 여기는 팔이도 하나도 안 들어. 참, 쥐가 안 들어왔어. 저 문 다 들어왔어. 나 혼자서 잘 주무셨어? 네, 잘 주무셨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살라고. 어? 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 그런 건 늘어났거나 말았거나. 이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말았거나. 인성 씨. 늘어났거나 말았거나 미워. 인성 씨는 말없이 방 안을 쓸고 닦았다. 식사도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했을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대충이라도 해야지. 집에서는 온종일 사부인만 찾았던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여기서 여가 좋아? 아 그러면 됐어. 여기서 짐 모시고 오래오래 사셔. 그러면 최고요. 뭐요? 여기는 안 돼.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모기 파리랑 까이면 약이면 되지 뭐. 엄마 진지를 못해 잡수시잖아요. 혼자. 혼자. 열 번을 가자 해도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혼자. 막상 혼자 살라는 말을 들으니 서운함이 밀려온다. 딸밖에 없지. 딸? 응. 근데 여기서 살 수 없어. 집으로 가야지. 시어머니를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을까. 버티기도 그렇고 선뜻 따라 나서기는 싫고 친정어머니도 마음이 복잡하다. 가자고 해봐. 자나가 해봐. 내가 모시러 왔잖아. 엄마 가시자고 하려고. 잘했어. 응?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모시고 가고 싶으니까 응. 어머니가 여쭤보셔. 저제부 가자. 응? 됐어. 이쁘네. 뭐 이뻐 깔고 늙으니까 이 머리 하얀 거 좀 봐. 그래서 이쁜데 어떡해요. 머리가 굽고 뭐는 지는 대로 이렇게 하지 뭐. 결국 친정어머니는 기분 좋게 고집을 꺾었다. 제가 또 목적은 엄마 편하게 한다고 모시고 가긴 가는데 편하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한테 더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기회가 이게 잘하는 일인지 그냥 아, 항상 그러네.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세 여자가 손을 잡았다. 이 바지 어디 썼나? 시원한 바지. 여기 있어요? 그냥 그 바지가. 조금씩은 상처 입고 조금씩은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서로의 어깨에 기대 함께 걸어갈 길이었다. 대전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어른들 옷이 어디 갔다 오셔? 예, 청양. 청양이요. 예. 약속 시간보다 먼저 아이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 역시 할머니가 궁금했던 것일까. 아저씨, 아저씨도요? 이가랑 등도요. 여기 앉으세요. 일단 가운데 떴어. 관절염을 앓는 친정어머니에게는 다소 힘든 하루였다. 친정어머니의 아픈 다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 오늘 두 사람은 늘 함께였던 자리를 되찾았다. 잠시 눈을 붙인다며 방으로 들어간 사부인이 그새 궁금해졌다. 어머니, 어머니도 좀 누우셔. 네? 근데 어머니 왜 신발은 여기다 갖다 놓으셔 이렇게? 신발 왜 갖다 놓았어? 왜 갖다 놓으셨어? 응? 왜? 애들 발로 차고 다니길래.
빨리 차고 다녀도. 친정 어머니가 떠났던 날 아침에도 들여놓았던 신발이다. 우리 엄마 건데. 엄마 가지 마시라고 그랬어? 엄마 가시지 말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셨냐고. 내가? 그럼 그러면 또 왜 갖다 놓으셨어? 이건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안 돼, 방에다.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인성 씨는 가끔씩 놀랄 때가 있다. 두 어른의 신발도 나란히 제자리를 찾았다. 왜? 무릎 아프다고? 아프다. 왜? 엄마 무릎 아프시다고? 전에는 엄살이라고 타박하더니 이제는 빨리 낫기만을 바란다는 시어머니다. 오늘은 엄마 무릎 시원하시겠네. 엄마 무릎이 오늘은 시원하시겠어, 안 아프겠어? 내가 시원해. 어머니가 문질러 주셔갖고. 우리 엄마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니까 좋으시냐고. 좋아.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 엄마 집에 가셨을 때는 어머니 심심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지? 응. 그래서 계속 들랑날랑. 들랑날랑만 했지? 네. 그러더니 어젯밤에는 엄마 오시니까 또 잘 주무시고. 응. 가지 말라고? 노인네들 노인네들 이렇게 좋은 거야. 노인네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할머니나 할머니가 좋아한 게 내가 더 좋아. 시어머니는 줄곧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속정은 깊어도 표현에 인색한 친정어머니 역시 입이 귀에 걸렸다. 이번 맞췄으면 지금 이번 맞춰보셔. 아이고, 맞아. 손탈까봐. 왜? 할머니가 싫다고 할까봐? 여든을 넘긴 두 노인이 장난에 여념이 없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걸 떨어져 본 후에야 알았다. 우리 엄마 계셔서 이거 제가 안심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어디 가실까도 걱정이고. 빨래 널러 갈 때도 빨래 널다가도 몇 번씩 또 옥상에서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엄마가 계시면은 어머님을 부탁하고 올라가면은 계시니까 두 분이 계시니까 마음을 놓고 빨래도 널고. 마음이 가장 가벼워진 건 인성 씨다. 두 어머니가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 안심이고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털어버리게 됐다. 이틀 후. 이봐봐, 여기 끝머리 이렇게 잘라갖고 두 어머니가 돕겠다고 나섰다. 잡아 잘 드나? 좋아요? 할머니 춥다 걱정했어. 아, 안 추워. 할머니는 더워서 걱정이야. 더워서 걱정이 할머니? 네.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 맨날 마늘 껍질을 척척 벗겨내는 시어머니. 손끝의 기억은 아직 잊지 않은 듯했다. 네. 아이고 정상혁 왔어? 응. 어서 와라. 뭐 하세요? 뭐 오늘 단과 뭐 한다며 했냐? 이게 누구야? 손자. 몇 명 했어? 누구야? 상혁이 손자. 여섯 명? 네가 맡았어? 상혁이 손자 한다. 응. 일곱 시간 가르쳤어? 오늘 시어머니는 정신이 말짱한 것일까? 반찬 없어서? 엄마 반찬 없어. 이걸 띄어서 왜 어떻게 줘? 먹으라고? 이게 뭐야? 쪄. 이걸 쪄? 뭐야? 네. 이게 뭐야? 네. 할머니? 이거 뭐야? 아, 이걸 띄어서 손자니까 이렇게. 나는 싫어요 할머니 나. 어머니 이거를 쪄서 어떻게 손자를 줘? 아 이걸 먹으라고? 누가? 할머니 먹어드릴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어? 어떤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 먹어드릴까? 너대로 먹으라고. 야 손자가 응? 할머니 어버들이 좋겠네. 어머봐. 어머니. 할머니 내가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감기 났다 이랬으면 어떻게 보죠? 어떻게 보죠?
아서 아서. 간지름을 너무 잘 타셔.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왜? 그러니까 설탕 못 드리고 간지러워. 치매를 앓고부터 유난히 간지럼을 타고 겁이 많아진 시어머니. 살이 위험하다. 응. 나중에 업어드릴게요, 나중에. 나중에 보자. 나만큼 키라 말이야. 두 노인을 행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다. 다음 날. 어봐봐. 만져. 왜? 어? 한 번만 엎으셔 봐. 아. 왜? 손자한테 어? 손자한테 엎혀. 많이 컸다매. 손자 상혁은 전날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자의 등이 무서울 것만 같다. 친정어머니와 인성 씨의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줄다름을 치고 만다. 결국 물거품이 된 상혁과 시어머니의 약속 탓에 산책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